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자, 지스타 2023이 이제 곧 개막이 됩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반등하다가 이제 어제장에서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은 좀 해소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부터 이제 16일이죠. 네, 지스타 2023이 백스코에서 개최가 됩니다. 4일간 진행이 되고요. 이번 지스타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주최 측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최근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게임 전반에 대한 그 기대감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엔소프트 같은 경우 신작 게임 7종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대작인 뭐 TL을 비롯해서 다양한 장르죠. 뭐 수집형 RPG라든지 뭐 슈팅이라든지 액션 여러 가지 장르의 게임을 다방면으로 공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리니지에 대한 IP 의존도 탈피가 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엔소프트의 신작이 어느 정도 호응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엔소프트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주의 투자 심리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향 추가 판호 발급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향 중국 단체 관광이 풀리면서 이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넷마블과 이제 데브시스터즈를 비롯해서 판호를 딴 기업들의 게임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신규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판호 발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게임주에는 이런 기대감이 거의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게임사의 어떤 게임이라도 하나의 판호라도 추가 발급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대감이 게임주의 전체적인 그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또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P2E 게임 규제에 대한 완화 여부가 또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P2E 게임에 대한 영업이 사실상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서 P2E 게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모습들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2E 게임 규제가 완화되는지 여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 재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투자 심리 개선,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P2E 게임 규제 완화 기대감까지 같이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정부에서도 이런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P2E 게임 규제 완화가 역시 게임주에 반영될 수 있는 숨겨진 호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내에서는 탑픽으로 M게임을 가지고 왔는데요. M게임은 MMORPG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PC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이죠. 그래서 중국의 열혈강호 온라인 그리고 북미와 유럽의 나이트 온라인 매출이 증가하면서 상반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현재 게임주 내에서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 자체가 별로 없는데 M게임은 지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작 RPG 게임의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출시됐던 방치형 RPG 게임이죠. 퀸즈 나이트가 정식 출시된 이후에 구글 플레이 인기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대규모의 업데이트를 좀 진행하면서 외형 성장 효과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VR 게임을 통한 신규 성장 동력도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M게임은 2016년부터 다양한 게임의 VR 버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VR 게임 시장 규모가 적어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 RPG 게임이 이제 위주이기 때문에 VR 게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좀 어색함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앞으로 가야 될 부분임에는 분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애플 XR 기기가 출시된 이후에 VR 게임 시장이 큰 폭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게임주 내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수 자체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 PBR 매력 가진 업체들 부각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M게임은 이제 저 PER 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PER이 5배에서 6배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의 평균 PER 대비해서는 훨씬 더 낮은 PER이기 때문에 가볍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부담이 없죠. 최근에 반등을 시도했지만 어제장에 이제 장대 음봉 나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은 일단 해소했다라고 봅니다. 어제장에 장대 음봉에 이제 거래량이 실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수급 이탈이라고 보지는 않으니까 오늘 재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우상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근처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전저점이 이탈되는 가격 5,85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 P2E 게임 규제 완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M게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7,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인순재 소장님. 자,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면서 의류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이번 주에 뭐 미국의 이제 소매 지표도 이제 발표될 예정이고요. 일단 소매 지표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미국 내에서 소매가 그렇게 소매 판매가 그렇게 크게 줄진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씀씀이가 뭐 줄긴 한다라고 하지만 계속 꾸준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주요 기업들이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할 예정입니다. 뭐 14일 날 같은 경우 홈디포가 발표할 예정이고요. 15일 같은 경우 타깃과 TJX, 그다음에 16일은 월마트, 메이시스, 갭 등이 이제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내의 고용 지표가 계속 좀 탄탄한 그런 이제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잉여저축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뭐 연말 소비 시즌에 맞춰서 소비자들의 뭐 지갑이 계속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뭐 다음 주 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 연말 이제 쇼핑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연말 시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같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매 유통 관련된 그 특히 이제 미국 소비주 관련된 그런 쪽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OEM, 그러니까 의류 OEM 업체인 이제 한세실업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중저가 브랜드의 이제 OEM 의류를 납품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갭과 타깃, 그다음에 월마트 같은 데 OEM 의류를 납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미국 매출 비중이 96%를 차지할 만큼 뭐 절대적인 이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번 주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실적들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세실업도 같이 좀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 이제 소비가 조금 위축된다라고 해도 저가용 이제 의류 브랜드 같은 경우는 꾸준히 판매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16일 날 갭의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요. 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갭이 어떤 식의 이제 실적을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의 방향성도 좀 결정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원달러가 이제 약세를 계속 이제 보이면서 지금 뭐 한세실업 같은 경우 대부분 달러화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적으로 커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1,300원대 이상에서 환율이 움직인다. 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환차익으로 인한 추가적인 영업이익의 증가분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기간이 4거래일 연속 한 15만 주 정도, 그다음에 한 달 동안 58만 주 이상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최근 3거래일 동안 10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기금과 기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인 점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매수 가격은 23,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27,000원, 손절은 19,0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면서 의류 OEM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 정보로 한세실업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 19,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